네, 코로나 사태가 직접적인 트리거가 되면서 비대면 관련주, 원격 의료도 자택근무 관련주들이 시장에서도 많이 부각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그 관련 기업으로서 지니언스의 이동범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니언스는 이제 네트워크 보안 업체죠. 예. 아무래도 코로나19 전과 후로 뭐 기업의 분위기라든지 뭐 사업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도 팬데믹 선언 이후에 재택근무를 한 2개월간 하고 이제 다시 자율적인 근무와 재택근무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많은 것들을 이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네.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는 그런 우리 사회의 변화를 좀더 급격하게 변화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전 사회에서 원격 근무, 뭐 원격 의료, 그다음에 비대면 환경에서의 보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진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회의 솔루션 줌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 모두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하다 보니까 사실 보안 환경이 담보되지 않으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이버 안전에서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우려되고 있으나 보안 산업은 IT 환경 변화와 사이버 위험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재택근무 관련 보안 솔루션으로 수요가 증가해서 1사분기에 전년 대비 한40% 매출 성장을 이루었고 상반기에도 전년 대비 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이렇게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발발하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 간의 거리가 좀 멀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재택근무가 조금 더 활성화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지니언스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지니언스는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요즘에 IoT, 클라우드, 5G 이런 새로운 IT 환경에서 기업의 내부의 정보 보안을 책임지는 그런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요 솔루션은 NAC라는 네트워크 접근 제어 통제 솔루션과 단말기의 이상 행위와 침해를 대응하는 솔루션인 EDR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 전문 용어라서 좀 예, EDR 어렵습니다. 솔루션이 뭔지 전부 다 궁금하네요. 또 B2B 솔루션이다 보니까 일반 사용자들한테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건데요. 실제로 이제 내부 네트워크에 여러 가지 단말기들이 있고 복잡한데 그것들을 한눈에 통제하고 감시하고 이상행위나 침해가 있을 경우 그것들을 안전하게 격리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EDR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일반 사용자들이 잘 알고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백신은 개인용이고 EDR은 기업용으로서 요즘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새로운 바이러스, 새로운 위협들을 변종들을 AI 기술을 통해서 탐지해내고 사용자를 추적하고 문제들이 발생한 지점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보완하는 그런 네. 장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주요 기술들이 어디에 또 활용이 되는지도 궁금한데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NAC라고 조금 전에 나왔는데 지니언스의 주요 캐시카우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제품인가요? 실제 내부 네트워크에는 다양한 사용자들이 삽니다. 모바일 기기도 있고 단말기도 있고 또 외부 사용자들 왔다 갔다 하고 유선, 무선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안 위협이 언제 어디서 내부에서 터질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들은 실제로 내부 네트워크에서 어떤 상황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상한 행위들이 발생한 지점들을 빨리 찾아내고 문제점 있는 것들을 보완해 줄수 있는 그런 통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안 시장에서 EDR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EDR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에서는 이제 초창기 시장인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가장 핫한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보다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추월했듯이 네. EDR이라는 이런 새로운 분야가 기존의 전통 보안 솔루션의 주가 시가총액을 훨씬 뛰어넘고 있고 관련 시장도 계속적으로 2배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VMware 같은 대형 IT 기업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그런 솔루션 시장입니다. 국내의 경우는 지니어스가 국내 최초로 개발을 하였고요. 현재 국내 한 60여 개사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니어스가 원래는 지니 네트워크스에서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사명을 바꿨다고 들었는데 예. 해외 쪽에서는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해외 쪽에서는 지금 현재 해외 사업은 미국 보스턴에 미국 법인을 세워서 미국과 유럽과 중동 지역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시장은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가 확산돼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통신 사업자, 서비스 사업자들과 제휴해서 관련 시장들을 확대하고 사업들을 제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은 기존에 우리가 물건을 솔루션 공급하기 위해서 영업막을 구축하고 또 마케팅 비용을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것보다는 모든 것들을 온라인화해서 클라우드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유지보수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서 실제 해외 투자의 위험성들을 리스크들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올해 저희가 미국 시장에서 커다란 프로젝트들을 많이 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네. 많은 기업들이 락다운되면서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수치보다는 좀 적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코로나가 좀 종결이 되어야겠네요. 예. 네. 정말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도 뭐 반도체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IT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빠르게 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은데 지니언스가 또 그 선두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또 15대 회장으로도 네.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한국의 보안산업은 성장성이 어느 정도예요? 예. 어제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 청사진을 네. 발표를 했습니다. 디지털 뉴딜이 가기 위해서는 사이버 안전망 구축이 옵션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데이터 댐을 구축했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이겠습니까? 구멍이 뚫리거나 그렇죠. 뚝이 무너지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우리 미래 사회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댐을 구축했지만 그것들이 사실은 무너진다라고 하면 사실 혜택보다는 커다란 온화명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서 비대면 서비스의 필수인 이 정보보호 산업을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지난주에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내용으로는 현재 10조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국내 보안 시장인데 이것들을 25년까지 20조까지 우리 사회 시장을 키우고 우리 사회의 사이버 대응력, 보건력 그리고 K사이버 방역이라는 브랜드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보안 기업과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단순히 기존의 저희 같은 전통적인 보안 솔루션 업체뿐만 아니라 신규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영역들이 계속적으로 발굴되고 그 부분에 보안 기술이 내재화되면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그쵸. 있습니다. 가치관은 이제 기업들이 좀 많아져야지 그 생태계가 예. 확실하게 구축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많이 뒷받침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공인인증서도 이제 폐지가 예. 되니까 이런 보안성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자, 지니언스는 그러면 뭐 올해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갖고 있을까요? 예, 저희는 사실은 14년간 NAC라는 솔루션이 캐시카우를 하고 있었고요.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작품인 EDR이라는 핫한 솔루션이 또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도약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에서 얘기하는 뉴딜, 5G, 뭐 스케이 네. 사이버 방역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 변화에 맞춰서 저희도 기존 업무용 환경에 쓰던 NAC를 산업 현장과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으로 확장하는 기술 사업 영역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요. 또 EDR이 국내에서 지금 작년부터 안착이 되었는데 이것들을 일반 대기업 뭐 금융기관 위에도 중견 기업들로 시장들을 확대하는 이런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올해부터 국내에서도 클라우드 보안 산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산업은 향후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속적인 공격적인 투자와 함께 관련 기업들의 M&A를 진행할 이런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